오늘 옷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. 어제보다 더 춥겠는데요.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. 울진과 영덕은 오늘 아침 기온이 0도 선까지 내려가면서 어제보다 8도가량이나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. 찬바람에 체감상 영하권에 머물러 있습니다. 낮 동안에도 10도 아래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는데요.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오늘 한파특보가 발효됐고요. 울진과 영덕, 포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,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.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. 오늘 아침 기온은 0도에서 3도 분포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. 한낮에는 영덕과 경주 7도, 포항과 울진 8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3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.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낮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. 아침 기온 울릉도 2도, 독도 6도로 시작하겠고요. 한낮에는 울릉도 6도, 독도 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. 동해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. 오늘도 풍랑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.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. 주 후반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계속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